오늘의 게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옥제시카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시카,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 미국? 아, 미국? 뉴욕. 근데 이름은 제시카인데 성이 옥이야, 옥시야. 한글 이름은? 옥소리. 옥소리. 한글 이름도 예쁘다. 괜찮죠? 옥이 영어로 뭐지? 제이드. 아, 제이드. 옥소리니까 제이드 사운드. 제이드 어디 사운드. 스튜디오 이름 같다. 제이드 사운드 있을 것 같은데 잘 찾아보면? 제시카, 옥 제시카. 뭐 하는 분인지 궁금해요, 되게.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 저 근데 이거 진짜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가끔 글 쓰고 가끔 행사하는?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진 않고 그 빌보드 기자고요. 그래. 빌보드 아시죠, 여러분들? 그 해외 유명. 그 네. 그래서 그 공신력 있는 그 차트. 그쵸. 그리고 빌보드에 글 쓰고. 최근에는 비치바이들이랑 행사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미국 가서 페스티벌 하나 하고. 네. 그러니까 주로 빌보드, 비치바이들에 또 미국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약간 월드와이드시네요. 느낌도 약간 글로벌 느낌이 나요. 지금 오늘 약간 미국 냄새 풀풀 나죠? 네. 아, 왜 그럴까요? 전 되게 누가 봐도 그렇게 되게 한국적이진 않아. 아, 그래요? 나는 되게 한국적으로 되고 하고. 싶어요? 그럼요. 아, 그러면은 다음부터 되게 이제 한복을 입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정장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신발도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막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래야 될까 봐요. 한복도 그 생활한복 있잖아요. 그거 좀 간지날 것 같아. 그럼 그게 이제 또 그쵸? 새로운 이제 패션 아이콘이 되는 거지. 맞아. 야, 쟤 뭐야? 그니까. 술 먹는데 막걸리 막 호리병에서 끊어 갖고 막걸리야. 건배하는데 다들 치어스 이런데 혼자 지화자! 이렇게 하고 세계를 한국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역시 약간 문화적 일을 하는 분이네요. 뭐 그렇다고. 그 빌보드에 글 쓰는 거는 어떤 글 쓰는 거예요? 주로 그냥 음악, 케이팝. 그러니까 우리나라 케이팝에 대한 글을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걸 쓰는 거구나. 그쵸? 영어로? 영어로. 그러면 이제 다시. 본인이 글을 써서 그럼 약간 힘이 있네. 예를 들면 신인이나 아직 잘 안 알려진 가수가 와서 막 글 써달라고 막 로비하고 이렇게 로비가 뭐 로비 정도는 아닌데 좀 써달라고? 네, 써달라고 하죠 다들.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제시카 옥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시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신발에 관심을 갖게 된 뭐 그 계기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계기라기보다는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제 태교가 신발이었대요. 그래서 태교가? 그러니까 엄마가 신발 가게를 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네, 저는 신발이랑? 네, 좀 어머니는 어떤 신발 가게? 구두, 여자 구두? 여자 구두. 아, 구두 네, 가게를? 네, 그걸로 저 다 학교 보내시고. 엄청 잘 된 가게네, 지금. 아,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신발이 항상 근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태교가 친해졌다. 네, 되게 장난감 같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임신하고 계셨을 때 그냥 그게 다였다. 그래서 너가 신발 참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세 살짜리 꼬마가 막 하이힐 신고 막 맞지도 않은 거 신고 막 잘만 걸어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발을 되게 좋아했대요. 신발을 막 사거나 해도 엄마가 뭐라 못하겠다. 네. 뭐 신발 갖고는 별로 뭐라고 못하는데 이제 뭐. 제 초이스 갖고는 뭐라고 하죠. 아, 왜 이런 신발 고르냐. 잘하시니까 신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발 모양이 이뻐야 되니까 이런 거 신으면 뭐 발이 뭐 튀어나온다, 뭐 혹 생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지적은 좀 하시는데 뭐. 야, 신발 왜 이렇게 많이 사? 이거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요거에 아니고 더 전문적으로 엄마가 이 모양이나 이거 디자인이 별로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구나. 네. 아, 그거 신으면 발 너무 아플 텐데 그런 거 왜 샀어? 뭐 그런 좋다. 거? 네. 오히려 좋은데요, 이런 거는 또. 오늘은 보니까 되게 좋은 게 구두도 처음으로 갖고 나와주셨어요. 슈덕후잖아요. 슈가 스니커즈도 포함, 구두도 포함인데 다들 그냥 지금까지는 막 팀벌랜드 정도까지는 나왔었는데 여자 그래요? 구두는 없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섞어서 갖고 오셨는데 본인 지금 집에 있는 신발 다 하면 몇 켤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 100? 100은 넘는 것 같아요. 네, 넘는 이게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개수 이상부터는 안 세더라고, 개수를. 네, 내가 신발이 몇 개인지 몰라, 봐. 네.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네, 맞아요. 그렇게 사놓고 안 신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아, 예, 내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막
그래서 좀 기분 좋았어요. 오랜만에. 잘 안 열거든요. 그쵸. 뭐야? 그래도 그게 또 신발이 많다 그래서 그걸 다 신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죠? 내가 맨날 신는 것만 신어. 오늘도 이거 반스 올드스쿨 신고 나오셨는데. 네, 저 이것만 신어요. 제일 많이 신어요? 네. 편해서? 그 소화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어디에도 어울리니까. 네, 네. 무슨 옷에도 소화하기 쉬우니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가성비라 그러지? 요즘 운동화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맞아요. 적당한 가격에 모든 어떤 옷에도 대충 어울릴 수 있는 되게 편안한 반스 보고 있나? 네, 이게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 그냥 사요. 아, 두 개 사도 세 개 사도 부담이 많이 안 되니까. 네. 그냥 열심히 신다가 너무 너덜거린다 하면 그냥 또 새로 사고. 이런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신으려고 사는 거고 뒤에 갖고 오신 신발들 보면은 이런 거는 새 거예요 거의. 그거 한 번 신었어요. 한 번 신고 이 이지 같은 경우도 새 거고 이거 탭도 안 뗐어. 이 뒤에 지금 보이는 나이키 저 이 특이한 거 이것도 새 거고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안 신잖아. 이것도 안 신고 이거 왜 사는 거예요? 살 때는 신을 것 같고 되게 막 뭐 이것저것 되게 막 아이디어가 많은데 막상 사고 나면은 신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나가니까 이건 난해하네 신기가 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샀는데? 아니 그냥 신기해서 샀어요. 아 신기해서? 네. 보다가 예쁜데? 신기한데? 이렇게 해서 신발을 막 사는 거죠? 네. 이지는 왜 안 신었어요? 이지는 발이 커 보여서. 아 얘는 저같이 전 키가 되게 작은데 발이 커요. 그래서 그게 콤플렉스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커 보이는구나. 정말 발이 커 보여요. 어찌됐든 처음에 살 때는 신으려고 사는 거지만 사놓고 보니까 안 신게 되는 신발이 많아진다. 이거는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서 산 거예요. 아 이거는 약간 네. 내가 느낌적으로 그냥 아니 뭐 다들 있으니까 나도 하나 있어야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샀는데 또 하나 사니까 또 두 개 사고 싶고 어떻게 샀어요? 매장에서 못 사요? 어디서 샀어요? 매장에서 못 사요? 제가 계산은 했는데 공짜로 받지도 않았어요. 계산은 했는데 누가 구해줬구나. 네. 아 누가 좀... 구해주고 그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이런 거 나가면 정신... 안 되는데. 아 어제 행사하셨거든요. 어제 행사하셔가지고 저희도 초대받아 가서 보고 왔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뭐 공개된 지 좀 됐겠다 이제. 넷플릭스에 가서 보시면 비트 바이 드레 닥터 드레하고 그 백인 아저씨 이름 뭐지? 지미. 그 아저씨의 성공 스토리가 담긴 그 다큐멘터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홍보도 해드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한 운동화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가 궁금해요. 운동화 혹은 신발에. 뭐 예를, 액수를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 아니 예를 들면 내가 버는 돈에 한 달에 요만큼 뭐지 10% 20%? 저는 살 때 와르륵 사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맨날 이렇게 사진 않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딱 꽂히면 그냥 가갖고 다 사는구나. 네. 아 충동 구매 스타일. 이렇게 막 맨날 뭐 이렇게 오진 쇼핑, 않지만 돌아다니고 쇼핑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특이한 스타일이다. 쇼핑하는 걸 싫어하고 운동화 신지도 않아. 근데 기회가 있으면 가서 다 사는 거야. 되게 변질된 종류의 슈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신발 중에 베스트 탑 3. 베스트 3 뽑는다면 여기 갖고 나온 거 중에 있어요? 이거 일단 이거 일단 반스 올드스쿨 다 어울리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어서 네. 이거 하나 또 이지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도 이것도 한 번도 안 신었는데 이거는 한 번도 못 신을 것 같은데 왜요? 너무 요란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높아요. 그래서 높은 거 잘 못 신어요? 네 못 신어요. 그리고 신들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어요 가격도 그래요? 비싸다 가격이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 오마이갓 유럽에서 샀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구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남자들은 봐도 모르잖아요 웬만한 지금 우리들이 신고 있는 신발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건 아끼는 신발이지만 신을 수 없다. 네, 신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또 신으면 별로 안 입어요. 신어봤더니 어렵게 구해서 신어봤더니 안 입고. 하지만 내가 근데 너무 좋아요. 아낀다.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아니 이거 보면서 이렇게 입으면 참 이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신발인데 좀 한국에서는 소화기가 상상만 하는구나. 네. 그걸로 좋아하고. 네,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 네. 어쨌든 너무 이렇게 높아. 세 개.
때. 이지랑 요 신발이랑 지금 신고 있는 반스. 되게 그게 크다. 갭이? 어, 갭이 엄청 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다 그 favorite은 없는데 만약 굳이 뭐 추세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요거. 어. 그다음에 그냥 이지. 이거는 뭐 편해서. 네, 네. 구두는 되게 비싸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좀 뭐라 그러지? 고민을 많이 하고 사나? 네, 그리고 가성비가 있어야 돼요. 막 그렇게 트렌디한 거를 사면은 자주 신을 수 있는 거부터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래 신을 수 있는 거. 네. 근데 이걸 샀어요. 못 신는데. 또 그래도 까만색이고. 어. 네, 근데 막 트렌디한 신발들은 뭐 갑자기 아니 뭐 이렇게 색깔이 너무 밝다든가 핑크라든지 뭐, 네. 옐로우라든지 네, 그런 거 못 사는구나. 네, 아. 그다음에 막 달려 있거나 아. 아니면 뭐 구두가 훨씬 비싸죠? 훨씬 운동화보다. 비싸죠. 네. 물론 운동화도 비싼 게 있지만 결국 비교해 보면 여자 구두가 더 비쌀 거예요. 훨씬. 어. 요즘에 값이 더 올라가지고. 어. 저거 한번 볼까요? 저 끝에 있는 거? 이거. 어. 이거. 이거는 이건 어. 이건 한번 신었어요. 이건 네. 어 이거는 저거네. 이것도 박스에서. 어 스타킹 같은 네. 신발이네요. 이거는 이런 건 어디 갈 때 신어 이거? 행사. 어. 이건 보그 어, 어, 행사 갔는데 어, 어. 그런 데는 좀 이런 거 신어도 될 것 같은데 멋 내고 갈 수 있는데 네네네. 어.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저녁 먹으러 갈 때 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네, 엄청 그래서. 이거 고깃집 가면 큰일 나. 그니까 고기 다 타. 어, 굽다가 그래. 아 이거 이거 저, 왜 샀는지 이거 말로 진짜 가격은 어땠어요? 요거랑 이게 더 비쌌어요. 아 정말? 네. 분명 하는 얘기가 앞뒤가 다릅니다. 왜요? 구두를 살 때 가성비를 따진다 그랬는데 아니 이거 그니까 근데 이거는 한 번 사놓으면은 유행 타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아, 언젠가 신겠지. 네, 언젠가는 이거 진짜 불편해요. 답답하고. 술 먹고 들어오면은. 어, 신고 자야 되지. 거의. 어, 네. 일어나 왔더니 한 짝은 신어져 있고, 어, 거의 한 짝만 벗고 네. 있고. 그래서 막 새벽에 막 엄마 불러가지고 어, 벗겨달라고. 네. 지금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조단 서울 나온 거. 아, 그러니까 어. 그거 너무 갖고 싶은데. 네, 아니 그거. 저는 근데 진짜 쓰리를 좋아해요. 어. 네, 그래서. 그 또 한글 거기 써져 있는 것 때문에 아 그 태극기 달린 게 어, 너무 갖고 싶은 어. 거야. 박어. 나 그 생각했어요. 어. 진심. 어. 진심. 어. 생각했어. 원래 갖고 있는 거에다가. 네. 어. 원래 갖고 있는 거에다가 어. 내가 박을까? 어. 한 짝만 박아도 되잖아. 어, 그렇죠. 네,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어. 저도 그랬어요. 그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안에 입고 있는 티셔츠가 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그 제가 맨날 입고 다니는 티셔츠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 박스 로고 스프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보면은 스프림이 아니고 슈퍼 사이즈예요. 내가 왜 그걸 만들었냐면 스프림이 예뻐. 근데 그 돈 주고 못 사겠는 거야. 맞아. 근데 나도 그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 내가.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 내 이름 넣어가지고 그 티셔츠가 집에 한 100장 있어요. 맨날 입어도 그 티셔츠야. 그러니까 맨날. 나도 그래야 되겠다. 네, 저는 너도 그래서 똑같은 거 맨날 입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면 저는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빠른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그거 입고 일본 갔더니 사람들 쳐다봐. 오? 뭐야?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약간 이런 효과도 아~ 있어. 어, 처음 본 건데? 그렇겠다. 어, 저 하라주쿠 딱 입고 딱 걸어가는데 사람들 쳐다보는 거야. 아~ 내가 나야. 내가 슈퍼사이즈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랬던 기억이. 아 오늘 안 입고 와가지고 좀 당황했네. 맨날 입고 다니는데 오늘만 안 입고 와. 오씨 이거 무지티. 어우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덕후 인증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신발끈을 묶어본 적이 없는 제시카가 여기다 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여. 이렇게 아니, 하고 싶은 대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이 가운데 이 구멍 난 데 있죠. 그건 뭐예요? 여기도 넣어야 돼요. 이거야 신발을 한 번도 안 묶어봤어. 큰일 났다.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맨 끝까지 다 넣으면 돼요. 준비하시고 시작. 나도 안 맞아. 아하! 제시카 선수 아직도 끼고 있습니다. 2분 넘어가겠죠 느낌상?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나 이거 50초 이중턱 안 나오죠? 이중턱? 이러고 있는데 이중턱 나오면 곤란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그냥 해주세요. 네. 어 진짜 손가락 빨개. 이렇게
손가락 빨개. 왜요? 얼마나 걸렸어요? 3분 3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식 질문 있습니다. 슈덕구 공식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시카에게 신발이란? 사치? 어, 사치다. 집에 공간이 없는데도 자꾸 사고. 자꾸 사고. 사친 거 알면서도 사고. 그쵸. 어. 이거 사면은 나 한 달은 좀 고생하겠다. 어. 그래도 사고. 그래도 사고. 어. 막 할부해서. 할부해서? 응. 사치. 나는 한국에 할부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건 맞아. 다들 그러더라. 정말 신이 내려주신 나 기회 같은 선물. 거. 선물. 막 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발은 나에게 무이자 할부다. 어. 신발은 나에게 무이자 할부. 무이자 할부다. 어. 제시카에게 신발은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어? 앞뒤가 안 맞아. 봐봐, 막 신발 안 사치라 그러고 사갖고 안 신는데도 사고. 어? 사놓고. 아니 근데 이게 안 신는 게 진짜 그냥 기회가 없다니까. 이건 근데 진짜 발이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좀 줄여주세요, 아디다스. 신발을 많이 신을 수 있게 제시카가 이게... 더 바빠지면 되겠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신을 수 있게. 안 나가니까. 어, 어, 어. 미국도 자주 가고. 근데 미국 가도 이것만 신는데? 야, 정리가 안 돼. 큰일 났어. 어. 그냥 이거 그냥 우르 이렇게 하고 끝내주세요. 자, 제가 항상 그 선물 주는 거를 자꾸 까먹는데 오늘 덕후 인정. 신발을 사랑하는 게 우리끼리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선물을 준비했어요. 보시면 여기 요거 이제 끝에 끼는 거고 요건 여기 앞에다가. 오, 좋다. 오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이게 너무 작아. 왠지 막 내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아니 내가 봤을 땐 네가 이걸 집에 가서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절대 안 하죠. 이쁘다. 아 그리고 이 색깔에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분명히 뭐라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시카랑 좋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시카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대한민국 빌보드 편집장으로서 세계로 쭉쭉 뻗어가는 제시카 되길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화이팅. 슈다.